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오다시티라는 무료 편집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시티는 무료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이고요. 윈도우, 맥, 리눅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골드웨이브를 사용해 보셨다고 하게 되면 골드웨이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다시티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먼저 웹페이지에 접속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설치 파일을 실행을 해줘서 설치를 진행하고요. 설치가 끝나서 프로그램이 실행된 화면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시티 웹페이지에 접속을 했고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파일 다운은 접속한 다음에 페이지 중앙에 보게 되면 다운로드 오다시티라는 파란색으로 된 버튼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우리는 윈도우즈에서 설치할 거라서 Audacity for Windows라는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더 다운로드 페이지가 이동이 되어지고요. Windows 플랫폼의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스톨러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바로 밑쪽에 보게 되면 zip 파일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압축 파일로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어지고요.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포터블 버전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치해서 사용을 할 거라서 인스톨러 버전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윈도우즈 인스톨러 요 링크를 클릭을 해서 설치 파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그러면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어집니다. 다운받은 설치 파일을 실행을 해서 설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예 눌러주고요. 한국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선택 옵션에서 코리언을 선택을 하고 설치하겠습니다. Next 클릭해 주겠습니다. Next 클릭해 주고요. 설치 경로 확인한 다음 Next 버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Next 클릭하겠습니다. 인스톨러 버튼을 눌러줘서 설치 진행하겠습니다. 설치 중이고요. Next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됐고요. Finish를 눌러서 설치 작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런치 오다시티라는 항목이 체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피니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설치 단계가 종료가 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런치 실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피니시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프로그램이 실행된 화면입니다. 오늘은 오다시티라는 무료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